바꿔야 됩니다. 후반전 승리를 챙겨줘야 될 텐데 임정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저구 중에 승률이 아마 거의 가장 높았었던 이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정현 선수 지난 시즌 1 성적은 8승 2패 그중에서 이제 테란전은 1승 1패 저구전 3승 6패 프로토스전 4승 1패 각 종족별로 약점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주력적으로 떠올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스타2에서도 그 능력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임정현 선수와 맞설 8캔단 분위기에 하재상이 뛰었는데요. 이어받을 선수는 누군가요? 예. 하재상 선수가 얘기했었죠. 자신의 롤모델 자신의 네. 우상이자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봤을 때 너무 멋지다 네. 얘기했던 이재동이군요. 팀 내의 선배지만 예, 그래도 뭐 존경하는 뭐 프로게이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선수입니다. 또 등장 음악 자체가 예, 효도르 네, 예, 정말 그 천하무적 60억분의 1의 사나이 그런 느낌의 뭐 예, BGM을 틀면서 본인다운 경기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스타트에서는 아직 한 번 나와서 이용호 선수에게 이용호 선수가 아니죠? 네네. 죄송합니다. 예, 프로토스에게 한 번씩 경험이 선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로 과연 택배리스트 중에 첫 번째 승을 챙기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하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쉽게 예, 리스탄 록의 스타트에서 처음 펼쳐질 것인가 그런 기대감은 오늘 완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먼저 출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택백 리스탕 중에 스타2에서 첫 승거 뜨는 선수가 누굴까 그만큼 이재동 선수 오하나에서의 욕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패만 기록하고 있고 임정현 선수는 스타1으로 나왔다가 이제 스타2에서는 데뷔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정현 선수, 이재동 선수 모두 다 스타1에서 저그대 저그전으로 날리던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스타2로 그대로 이제 링을 옮겼을 때 과연 어떤 식의 저그전을 보여줄까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나 양 팀의 핵심 저그들 간의 대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존심이 걸렸어요. 네, 팀의 저그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이고 성적과 최근 기세 볼 때 사실 임정현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성적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재동 선수는 다시 한번 스타원 최근 경기에서의 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최근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남 네, 또 이재동 선수라면 또 적이기 때문에 더욱 지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참 신기하게도 과연 어떤 선수가 이 택백리스상 중에 스타2에서 뭔가 승리의 이 문을 열어젖힐 것인가 이게 선수들이 미묘하게나마 이게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전도 있을 거거든요. 뭐 신경 안 쓰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 얘기하지 못할 이런 미묘한 기류들은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그 택백리상으로 리상이라고 불리는 네 명의 선수들 모두 다 아주 그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자, 드디어 준비가 됐네요. 임정현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원화에서 펼쳐지는 대결 과연 승자가 누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피아드의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시즌2 자 KT 롤스타와 그리고 8개인단의 대결입니다. 어쨌든 8개인단 입장에선 전반전 승리로 가져갔거든요. 자 이것이 후반전까지 이어질지 반대로 KT 롤스타는 가져가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가야 돼요. 자 후반전의 첫 번째 세트 네 앞선 경기에서도 예, 앞선 경기에서도 응원단, 예, 어윤수 선수와 이제 김정우 선수의 경기가 오하나에서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선 경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 그럼요. 왜냐면 김정우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글링 맹독지 싸움에 교훈을 보는 듯한 아주 깔끔한 운영을 하면서 뮤탈리스크가 나오자마자 상대방의 그냥 예, 정말 그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았었기 때문에 과연 예, 스타1에서 저그 대 저그를 가장 잘하는 3인 중에 두 명입니다. 네, 네, 네. 3인 중에 두 명이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다 나온 거예요. 그럼요. 이 두 명이 맞붙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과연 누가 더 적응을 빠르게 많이 했을까? 분홍. 아, 네, 주인공. 앞서 그 프로포즈의 네. 주인공이 이분이신가요? 네, 일단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성분이 아직 가셨는지 계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남성분도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네. 글만 받고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자, 상대 전적, 공식전에서는 어쨌든 이재동 선수가 두 경기도 앞서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현 선수가 아래쪽에 빨간색, 이재동 선수 위쪽 파란색으로 경기합니다. 뭐, 이재동 선수는 거의 뭐 저그대 저그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살아있는 뭐 레전드죠.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선수고. 네, 일단은 뭐 임정현 선수는
최근 들어서 적의 대적을 가장 잘하는 선수, 또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는 선수들이라서 스타2에서의 이러한 적응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재동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하죠. 보통은 가스를 짓고 그 다음에 살란못을 짓는 14가스 14 살란못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 하시는 거죠? 7. 네, 이분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예. 왠지 김정민 해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5 살란못, 그 다음에 앞마당을 가져간 쪽이 지금 이재동 선수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15 앞마당, 예, 15 보아장을 가져간 쪽이 임정현 선수입니다. 예, 거의 뭐 포토스전 하듯이 예, 예. 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앞마당을 했는데 이빌드의 장점도 있습니다. 여왕이 빨라요. 아하. 네, 여왕이 한번 빠른 걸로 애벌레 생성이 빠른 것으로 뭐 상대방이 15 앞이더라도 자원 격차를 좀 맞추면서 운영을 가겠다라는 건데 변수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부유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네.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습적인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어떤 곳에도 이제 변수 없이 초반만 앞마당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컨트롤 싸움에서는 내가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이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뭐 상대방도 이렇게 무리할 것 같지 않으니까 15 앞마당부터 펼친 이후에 이제 일벌레 붙여가면서 지금은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네. 지금 임정현 선수고요. 예. 약간 미묘하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아 요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구나, 네. 요게 나한테 좀 더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가 지금 살란못이 더 빨라라고 이제 인사를 간 건데 설마 저걸린 두 귀에 뭐 겁을 먹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쪽에서는 고함인데 저쪽에서는 멀리 메어리처럼 예. 작게 들릴 수 있어요. 저걸린 두 귀 나왔고 뭐 아까도 그 뭐 이전 경기 시청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저걸린 맹독충으로 초반에 교전이 시작된 이후에 바퀴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글링 맹독충으로 끊임없이 이제 들이받으면서 뭔가 태클을 확골 가시촉수를 좀 위주로 많이 건설을 해가면서 바퀴 상대가 바퀴를 선택했을 때 타이밍을 넘기고 그다음에 번식지로 가고 난 이후에 둥지탑 뭐 이런 식으로 뮤탈스크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같은 종족전이라더라도 진짜 패턴이 다양한 게 스타2예요. 그럼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2 경기는 여러분들 16:9 화면 비율에서 최적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여왕인데요. 사실은 저그가 이 그 스타2에서 가장 중요한 유닛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왕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점막 계속해서 넓혀가는 역할이라든지 애벌레 펌핑한다든지 여왕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여왕을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저그가 예, 원에서 해철이죠. 이 라바가 원래는 3개가 제한이었잖아요. 네. 스타2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왕이 펌핑하지 않았을 때 여왕이 애벌레를 생성하게 되면 최대 19개까지 됩니다. 예. 저글링이 부하자 하나에서 38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애벌레 떨어졌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빌드가 좀 많이 갈렸죠. 맹독층으로 수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와 임정현 선수는 가스를 두 개로 꾸준히 채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바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맹독층이 올 때 수비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태크트리를 올릴 수 있는 이미 일벌레는 충분히 생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바퀴 소골도 거의 다 완성 직전이에요. 예, 저글링 맹독 맹독충 같은 경우는 경장갑에게 강하지 사실 조금 더 이제 단단한 유닛들 이런 그 중장갑에게는 큰 데미지를 주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불곰이라든가 1.5 테크에서 나오는 이런 뭐 불곰이라든가 혹은 바퀴 이런 식의 뭐 추적자라든가 이런 유닛들에게는 네. 맹독충은 그렇게 큰 효율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러면서 양 선수 모두 다 가스 위주 그리고 레어를 예 번식지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들어간 것은 일단 임정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알았죠. 네, 이거 네. 바퀴의 스피드업을 좀 빠르게 해서 상황에 맞게 병력수를 조절하면서 태클들을 좀 타겠다는 건데 상대방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부하장 단계에서 번식지를 가는지만 보면서 체제를 맞춰가게 되면 일단은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그러게요. 임정현 네. 선수가 지금 바퀴에 힘을 실는 것이 발사 업그레이드. 네. 지금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업그레이드 창도 나오죠. 예. 자, 발사 공격 업그레이드까지도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저글링의 저 스피드업도 약간 뒤로 늦추면서 맹독층 한 3기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 가시촉수 2개, 그 다음에 진화장으로 심시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둥지탑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네.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동지탑에서 뮤탈리스크 빌드 탔습니다. 개인적으로 뮤탈리스크 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참 괜찮거든요. 일단은 예,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4가스가 빠른 예, 또 레어가 빠르기 때문에 감염증이 미리 나와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뮤탈 6개 7개 올 때 지금 딱 맞게 되면 카운터 빌드인데 네네. 일단은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때 번식지가 좀 늦구나 라는 걸 봤죠. 그렇죠. 네, 그리고 4가스가 늦고
제 이멀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뮤탈 전략은 성공적이네? 네. 라고 지금 이재동 선수가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감시공주가 보내는 이 그 사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네, 번식지가 빨랐기 때문에 이제 감시공주를 빠르게 띄워서 상대방의 뭐 일벌레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고요. 자, 네. 몰아놓고. 네. 이거 좋아요. 임병현 네. 좋습니다. 네. 아, 예, 예. 아니, 적은, 예, 예, 예. 이재도 선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같은 적으니까요. 예, 그러다. 이름이 헷갈렸네요. 네. 자, 임정현, 이재동. 자,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으로 꽤나, 득점을 보고, 그 다음에 뮤탈 나와요. 한 번쯤은, 예, 상대방은 압박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구석에 갇혀서 지금은 잡혔고요. 이게 큰일 난 게. 오, 네. 저글링. 지금 타이밍에 이거 바퀴를 네. 강제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저글링은. 여왕 한 개 잡아주고 바퀴를 강제하고 뮤탈 7시 가면 뭘로 막줍니까? 막을 게 없는데요? 있어봐 여왕 한 개인데 여왕 한 개가 뮤탈 6개나 상대한다고요? 힘드세요. 안 되죠. 9개 되죠. 나오는데요. 그럼요. 네. 자, 강제적으로 바퀴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급하니까 막아야 되니까 입장을 하시대요. 뮤탈 나가는데요. 자, 어쨌든 택백리상 중에 스타트 첫 승리 주인공이 이재동이 되기 위한 발판은 잘 만들었어요. 예, 세 군데 중 한 군데는 분명히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대군주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예, 이 와중에 이제 수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포자 촉수를 그 부화장 하나당에 그냥 두 개씩 앞뒤로 박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기서 뮤탈리스크 강한 거는 스타원이나 네. 스타트랑 똑같아요. 아까 그 바퀴가 죽질 않았으면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날아올 때쯤 이제 슬슬 앞쪽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내가 여차하면 바퀴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인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죽어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죠. 네, 있고요. 여기 저글링 와서 왼쪽에 그렇죠. 아하. 죽더라도 포장 속도 밖에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뮤탈이 활약할 수 있는 네. 판단 만들어줄게요. 임정현 선수가 진균 번식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감염층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수혈을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지만 진짜인데 깨집니다. 한시 멀티라도 깨야 됩니다. 예. 네. 이 멀티는 밀리더라도 한시 멀티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네. 감염층을 믿고 후반에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동의 저글링이 진짜 날쌘 돌이에요. 예, 저글링과 바퀴가 스피드업된 저글링과 바퀴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뮤탈리크가 수비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군데의 멀티에서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감염층으로 뮤탈리스크 보일 때마다 지금 묘직 여러 번 써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로 맞춤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 네.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자, 그러면서 뮤탈 여기 부하자 깨지겠는데요? 네, 편찮았죠. 깨져요. 네, 깼고요. 네. 이제는 애벌레 생성만 계속해주면서 예, 이제 한시 지역에 일벌레 두 줄 딱 채워지고 예, 그냥 손에서 바퀴만 찍어도 바퀴로 진균을 몇 대 맞더라도 이길 수 있는 물량 확보가 수가 있고 예, 그래도 이제 본인 역시도 예, 감염층을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요. 네. 자, 뮤탈 공업까지도 지금 착실히 눌러주고 있는 이재동이에요. 네, 상대방이 일단은 바퀴로 멀티까지 확인을 했고 이후에 이제 뮤탈리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층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뭐 감시군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염층에 강한 이런 뭐 바퀴라든가 이런 유닛들 준비를 해가면서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도 아직 역전하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최대한 병력 업그레이드를 이런 상황에서도 지상군에 공업을 해주면서 이 감염층이 가장 중요하죠. 이 핵심 유닛들을 모아서 하지만 뮤탈리스크를 이제부터 한 개만 보낸 이게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요. 야, 참 얘랑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진료 뿌리자니 아깝고 아깝죠. 자, 그 사이에 이재동 선수는 자 잠복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요. 네, 감염층이라는 이재동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은 유닛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바퀴 같죠. 예, 바퀴가 잔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두 번째 부화장이 두 번째 멀티 쪽에 지어지고 있는 부화장이 제 역할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밍 러시죠. 네. 네, 그냥 두 번째 멀티도 일벌레를 많이 붙이기보다는 이게 계산상 스타트는 특히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일단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게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어요. 아니에요. 네, 일단은 바퀴를 압도적으로 생산해서 펼쳐놓고 네, 뮤탈리스크가 네, 진균을 맞을 때도 펼쳐져 놓고 싸우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더욱더 후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선수. 네. 스타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학적이고 수치가 다 나오니까요. 네. 수학적으로 그 수치들을 선수들이 굉장히 잘 맞춰놓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10개, 바퀴 28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시군주가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어떤 유닛을 더 모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또 뮤탈리스크 펼쳐서 검사하는 거에 지금 걸려서 잡혔고요. 네. 자, 상대방 바퀴. 시야가 없는 대로 지금 바퀴가 돌아가고 있죠. 뮤탈리스크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땅굴발톱까지 네. 지금 개발을 합니다. 이러면 땅속으로 막 바퀴가 그렇죠. 막 그냥 막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땅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체력도 빨리 차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염총만 나오게 되면 변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동 선수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하나 멀티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러면서 감염총이 상대방이 지금 임정현 선수가 너무 잘한 건 병력으로 역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염총만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감염총 수가 역전당하지 않게끔 해서 고급 병력 상대방이 러시 올 때 묶어서 끝내겠다는 건데 네. 이 판단은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 지금 당장 어쨌든 뭐 틈이 없다면 상대방이 감염총도 많이 갖고 있고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한 군데 들어갔다가 상대방의 모인 병력에 한 방에 패배하고 역전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거라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멀티를 더하고 그 다음에 히드라로 전환을 하면서 상대방의 대다수의 병력을 한꺼번에 잡겠다라는 네. 거. 히드라가 몸이 약해서 그렇지 앞에서 누가 이렇게 탱커 역할만 해주면은 진짜 엄청난 그 그렇죠. 화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재동 선수 여러 가지 조합 다 갖춰서 그리고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히드라가 저그 대 저그에서는 괜찮아요. 저그 대 저그에서 많이요. 네. 네. 그런데 병력을 계속 모아주면서 잠복해놓고 상대방의 병력이 올 때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그림도 하고 있는데 임정현 선수는 아예 알짜배기로 병력을 200을 깔끔하게 모아서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인데 글쎄 이재동 선수가 제 3멀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병력 조합을 광물은 넘쳐나는데 이 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정현 선수의 조합은 거의 현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한번 끌기 위해서 뒤쪽으로 지금 들어가죠. 저거를 막을 것이냐 네. 아니면 밀어붙일 것이냐 임정현 선수가 판단을 해야 될 만식이 가겠죠. 네. 올라가야 돼. 임정현도 올라가야 돼. 예, 이걸 오게 만들고 가시축소를 지어놨습니다. 예, 자 막지 않고 그냥 뒤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감염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면을 테라 붙이면서 또 히드라는 체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진격맛을 뿌려줘야 되는 거고요. 임정현은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덮쳐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쪽 가시척도 많은 곳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뒤쪽에서 지금은 그 부하장을 깬 병력들 예, 이런 그 병력들이 뒤에서 백업을 한번 네. 예, 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뚫을 수 있겠는데요. 예. 바퀴 한번 오게 되면 본진을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진도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이재동의 병력들도 역시나 약간 늘어갔어요. 예, 본진 바꾸기 지금은 인구수 바뀌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네. 자, 그만큼 배드도 많이 잡고 자, 감염충 네. 그리고 공이업된 히드라예요. 예. 네, 감염충의 만화를 오랫동안 축적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히드라 더 만들었어요. 예, 웃었다 해도 앞에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몸빵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유닛만 있으면 히드라가 장난 아니죠. 진짜 디펜스가 정말 빨라가지고 다 녹입니다. 얘네들이 감염된 테라니의 확장기지 날렸고요. 네. 네. 이재동 선수의 그 두 번째 멀티를 날렸었던 바퀴는 지금 임정현 선수의 본진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은 막혔고요. 네, 잡힌 것 같죠? 다 잡혔어요. 컨셉을 잡고 경기를 이재동 선수가 했는데 약간 유리할 때 삼가스를 그냥 바로 빠르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네. 일단 이 보유된 병력 중심이 감염층이다라는 것을 바퀴만 찍어낼 수 있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감염층을 일찌감치 그것도 많이 만들어놓고 준비해서 한방 두드렸는데 야 이게 이렇게 뜨네요. 바퀴가 앞에서 그러니까 히드라 숫자는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히 저 정도의 숫자라도 죽지만 않으면 활용 역할 충분하게 해요. 게다가 감염층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퀴만 추가해가지고 계속 한 군데씩 밀고 다니면서 이제 아까 깨졌었던 부하장 복구하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반종적전에서 쉽게 보기 힘든 히드라한테 그렇죠. 지금은 진짜 역할 잘해줬고요. 네, 이재동 선수가 지난번 경기의 패배와 이번 경기의 흐름도 그렇고 양상이 비슷해요. 유리하게 만들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멀티 깨졌고 마음이 급하면 영러시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멀티를 늦게 하고 네. 상대방이 올 걸 예측을 했지만 그것도 좀 수를 잘못 읽은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말처럼 해주지를 않는 그냥 임정현 선수는 그냥 나 몰라 그러면서 공격 갔어요. 예, 멀티를 하면 좋은 거지 반드시 그 멀티를 바탕으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성에서 밀리고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지면은 멀티가 두 개가 더 있더라도 네. 지고 진짜 네. 네. 이야 지금 흑백밀상 지금 누가 도대체 스타트에서 승리의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이재동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임정현 선수가 이재동의 유리한 부분을 결코 그냥 넘겨주질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재동 선수가 여러 가지를 좀 굉장히 게임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임정현 선수는 한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타이밍에 그냥 바퀴, 히드라, 감염충 이렇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멀티가 있든 없든 이런 그 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단순함으로 상대방을 한번 찔러서 쓰러뜨린 겁니다. 네, 가스가 여유치 않았던 상황에서 약간 저 판단이 아쉬운 부분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띄었었고, 예, 반면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임영현 선수는 본인이 처음부터 그린 길 그대로 약간 예, 수가 틀어지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본인이 목표하는 지점은 예,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게 후반에 예, 히드라 바퀴 감염증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